자, 시장의 이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.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. 오늘 보도팀 박민규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. 박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삼성전자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주가가 16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자산이 8개월 만에 20%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죠. 네, 재벌닷컴에 따르면은 전날 기준 국내 주식 보호 1위인 이건희 회장의 보유한 주식 자산은 총 13조 4,84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는 올해 연초인 지난 1월 4일보다 2조 2,803억 원 늘어난 액수인데요. 이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98만 5,464주를 갖고 있습니다.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만 4천 원, 즉4.73% 오른 164만 원으로 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삼성전자 실적 개선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. 이 종전 사상 최고가는 2013년 1월 2일 기록한 157만 6천 원이었습니다.